반갑습니다. 첨점팀입니다. 오늘은 극 가성비의 충전 그라인더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금액이 8만원대예요. 베어툴 아닙니다. 세트 금액이에요. 본체와 충전기, 배터리까지 합친 금액이 8만원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스파르탄에서 새롭게 출시한 F16G 16.8V 충전 그라인더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16.8V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거든요. 저는 보통 우리가 배터리 셀 18650 배터리 셀 한 개에 3.6V라고 치죠. 최대 전압이 4V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대 볼트라고 표기를 했더라도 16V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제품을 14.4V 충전 그라인더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3인치의 충전 그라인더입니다. 자, 이 3인치의 충전 그라인더 어떤 분들이 주로 쓰시는 제품이냐. 첫 번째, 비싼 충전 그라인더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 두 번째, 4인치 그라인더는 무서워서 못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 세 번째,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네 번째, 작은 게 좋으신 분들. 그렇습니다. 미니미한 충전 그라인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소개를 해드릴 스파르탄의 F16G는 그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온 제품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스파르탄을 조금 칭찬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렴한 충전 공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호환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14.4V 12V라고 불리는 제품들은 더더욱 그래요. 18V 제품들은 그나마 막기다나 디올트 배터리가 호환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 개간을 조금 합쳐 쓴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군들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 배터리만 쓰는 타입의 제품들인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A사의 제품 세트를 사면 B제품 배어툴을 못 사요. 세트로 사야 되죠. C세트로 사야 됩니다. D세트로 사야 돼요. E세트로 사야 됩니다. 배터리와 충전기가 무한 생성되는 그런 반복을, 도르마무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스파르탄 같은 경우는 다르죠. 임팩트 드라이버, 해머 드릴 드라이버, 드릴 드라이버, 임팩트 렌치, 전기 체인톱, 전지 가위 등등.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건대 메이저급 아니고서야 이만큼 다양한 14.4V의 라인업을 준비한 거는 스파르탄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많지 않은 저렴한 DIY 공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저는 스파르탄 공구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제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인치 그라인더입니다. 생김새를 말씀드리면 독특하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가? 독특하다와 특별하다는 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가성비가 미쳤기 때문이죠. 본체와 셀 4개짜리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까지 구매를 하게 되면 바로 쓸 수 있는 라인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품 디테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박스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박스입니다. 구성품을 열어보게 되면 나머지는 다 뺐으니까 안쪽에 날을 풀 수 있는 육각 렌치 하나를 넣어주고요. 사용을 바랄 수 있게 3인치 금속 절단 날 두 장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배터리 잔량 부분이에요.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 체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놨는지 안 시켜놨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쓸 때마다 충전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누구보다 빠르게 나남들과는 다르게. 사용 방법은 배터리를 먼저 뺍니다. 그 다음 스핀들 고정 장치가 여기 위에 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위로 톡 제끼게 되면 날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그때 육각 렌치를 잡고 풀게 되면 이렇게 풀리거든요. 볼트를 빼고 와셔를 빼고 날을 빼면 되는 거죠. 조립은 분해의 역순. 와셔를 놓고 볼트를 끼운 후 조아주게 되면 사용 완료가 아니고요. 그렇죠. 락장치 풀어줘야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끼운 후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 이게 천천히 멈추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사용하다가 튀어서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락은 잘 잡아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제품 성능은 어떻게 되냐? 저는 모든 3인치 그라인더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일반 유선 4인치 그라인더와 힘이 많이 세진 충전 4인치 그라인더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바로 부하 걸려서 멈춰버리거든요. 얘는 굉장히 잘 달래서 써야 되는, 우리 딸 우리 아들처럼 굉장히 어구어구 하면서 써야 되는 그런 공구란 말이죠. 하지만 사용은 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 2mm짜리 아연 도금 각관에 면부하를 걸어서 잘라봤거든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면부하를 먹이고 있거든요. 제가 힘을 눌러서 쓰지 않는 이유는 3인치 그라인더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할 텐데 부드럽고 나쁘지 않아요. 스탑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괜찮다 이거.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인치 그라인더로 많이 하시는 일, 피스 머리 자르시는 분들 많죠. 피스 머리도 잘라봤는데 이거는 뭐 보여드릴 필요도 없고 제 얘기에 바로 얹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톡톡톡 굉장히 심플하게 면부하를 걸지 않는 이상 굉장히 심플하게 잘 잘리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되면 이 제품의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4인치 그라인더에 목재날을 끼워서 목재 절단은 추천드리지 않죠. 그리고 얘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하를 많이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빨 있는 날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쓰기가 번거로워집니다. 이런 금속 절단날이나 다이아몬드 날 같은 거를 걸어서 금속이나 플라스틱, 목재가 아닌 다른 기타 자재를 자르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 목재를 자르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자, 그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요령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왼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잘 보여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살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재가 타긴 하지만 절단이 굉장히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내가 4인치 그라인더를 쓰는 것처럼, 충전 4인치 그라인더를 쓰는 것처럼 힘을 빡 눌렀다? 세울 수 있습니다. 잘 닳게가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만 숙지하게 되면 저는 이 제품 정말 극강의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저렴한 금액. 두 번째, 나쁘지 않은 성능. 세 번째, 구매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성품. 네 번째, 컴팩트한 사이즈. 단점을 말씀 안 드릴 수 없겠죠. 첫 번째, 고정형 그라인더 커버.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급형 제품들은 이 커버 위치를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면 자르는 각도에 따라서 날 커버가 움직여야지 불꽃이나 이물질이 튀는 거를 좀 커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고정이에요. 뒷부분에 없죠? 앞쪽에도 볼트로 마감되어 있거든요. 뭐 풀어서 옮기지 마세요. 두 번째, DC 방식의 충전기. 이 부분은 금액 때문에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8만원대의 AC 충전과 그 충전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도둑놈이 배터리에 직접 꽂아서 충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전 시 최대 80분 동안 충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받고 나서 충전을 했는데 금방 충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방전을 시키면서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80분 동안 충전을 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충전을 자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은 스파르탄에서 새롭게 출시한 F16G 3인치 충전 그라인더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총 3대를 나누기 배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누기 배틀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다양한 정보나 짧은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인스타 팔로워도 잊지 말아주세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렴한 제품군들 중에서는 세계관 최강자가 저는 스파르탄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